네, 우리 대기업들 K수 협의체도 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주 또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오늘 동반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좀 관련한 이유들, 이슈들 또 주목한 이유 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주들이 좀 상반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좀 워낙에 큰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의 상황이 그래도 하반기는 호전이 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이 6월을 좀 정점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완화가 된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는 2분기에 이제 자동차 공급 부족이 끝자락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좀 전망을 내놓기도 네. 했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경우가 글로벌 업체 중에서 재고 관리나 뭐 생산 조절을 통해서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좀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는 이 신차 출시에 대한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신차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다시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완성차 업체가 이런 일정들을 좀 보여지게 된다면은 또그 아래에 어떤 부품주들이 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조금 그 부품에 대한 수급 개선에 따른 가동률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호조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자동차 품주를 주목하고 계신데, 우리 대장주 현대차 기아도 오늘 좀 상승하고 있고, 또뭐 만도는 개별 이슈가 있어서 사실 어제 좀안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좀 이렇게 종목별로 좀 흐름 좀 살펴볼까요, 우리?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형 자동차 부품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가 네.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보시면은 최근에 워낙에 좀 주가 하락폭이 좀 컸었지만은 주가 하락 폭이 컸었지만은 점진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자동차 업계의 회복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뭐 관련주로서는 현대 오토에버도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한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서서히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기아 현대차에 이렇게 외국인 매수도 최근에 유입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 에서도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가 워낙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경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보복 소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의 어떤 반도체 대란에서 벗어났다면은 다시 한번 신차 출시에 대한 효과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백신 접종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는 이동할 것이고, 그래서 차, 항공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안에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 안에서 최선호주는 아진산업을 말씀을 아진산업.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을 개발을 하고 생산하는 자동차 차체 부품 개발 업체입니다. 최근에 부품 업체 간의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편적으로 뭐 고강도라든지 경량 자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계라든지 제조 방법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을 좀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진산업이 최근에는 다양한 재료로 성형 기술을 도입을 하고 또 레이저 용접도 조립 기술도 새롭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요 고객사가 바로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신차 출시 기대감 그리고 차체 부품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전장 부품 개발에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 동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량용 블랙박스라든지 어라운드 뷰가 같이 이 IT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이 또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반기에도 이렇게 좀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수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진산업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낙폭 과대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1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상으로 우상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금 상승 방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U자형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정배열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바닥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3,900원에서 3,950원 사이 제시해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3,650원, 목표가는 4,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진산업 주목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 보니까 매수가 밴드 안에 있어 보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